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경기도 파주시 타내면 낙하리에 있는 갈릴리 농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농원은 본관과 청미안과 그리고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갈릴리 장의 명가입니다. 한때 채널A에서 서민갑부로 알려졌던 유광열씨가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서울에서 문산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다 보면은 산단 IC에서 빠져나가서 문산 방향으로 해서 타내면 낙하리 쪽으로 가는 지방도로를 이용하시면은 오늘 가고자 하는 갈릴리 농원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가시는 길은 지방도로다 보니까 울퉁불퉁 굴곡이 심하고 운전에 조심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드디어 목적지 갈릴리 농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거의 도착했네요. 주차장이 보이고 바로 여기가 본관 건물이고 건너편에 갈릴리 청미안이 있습니다. 저희는 본관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관은 캠핑장처럼 기본적인 음식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가지고 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돼 있고 청미안은 한마디로 한정식처럼 장어 전문 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본관에서 장어를 직접 구워서 먹으면서 저희가 옆에 있는 슈퍼에서 기본적인 거 사서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입구에서 열 체크하고 그리고 순서를 기다려서 인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형태이죠. 이렇게 해서 갈릴리 농원의 장어 전문점에서 오늘은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대규모이네요. 이렇게 큰 식당은 사실 처음 보는 듯합니다. 아, 이런 거 처음이네. 몇 분이세요? 저는 일행이 있는 아니, 자리로 일행이... 이동을 아, 해서 끝나네. 지금부터 식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야채와 소스는 코너가 있어서 셀프로 추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어는 1kg에 5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나머지 밥이라든지 국물, 기타 반찬은 가지고 오셔도 되고 안 가지고 오시면 옆에 있는 슈퍼에서 사서 함께 드셔도 아주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장어가 맛있게 익었어요. 옆에서 제가 장어를 잘 자른다고 장어집에서 일했냐고 이렇게 여쭤봅니다만은 알바했다고 했습니다. 장어집에서 알바. 쭉 제가 장어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같이 먹으면 좋은데 요즘은 인원 제한이 있어서 다 같이 먹을 수는 없습니다. 쭉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장어가 잘 익었습니다. 그리고 장어를 2kg를 시켰습니다. 2kg면은 116,000원이죠. 거기다가 콜라, 맥주 조금 곁들이고 기본 반찬 몇 개 사고 햇반도 사서 저기 떡가래, 가래떡도 가져가서 김치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혼합이 돼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보통의 경우는 다 반찬을 판매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밑반찬을
추가로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한테 저렴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대신에 몇 그램 1인분 이렇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키로당 사셔서 드셔야 여기서 이렇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정식처럼 구워주는 형태로 직원이 서비스해주는 형태를 받고 싶다 그러면은 바로 갈릴리 청미안으로 가시면 됩니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구워 먹는 형태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돈으로 따지면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더 직접 구워 먹는 것이 재미도 있고 또 캠핑 온 기분도 나고 편안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건너편에 측미안에서 직원이 구워드는 그냥 먹기만 하면 젓가락만 갖다 대면 되는 형태를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정말 저만 먹어서 미안하네요. 장어입니다. 장어 꼬리는 제가 다 먹었습니다. 오늘 밤에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아, 1kg에 58,000원인데 그것만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부족한 듯 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왕 먹는 거 그냥 1kg 더 시키자. 그래서 2kg로 갔습니다. 2kg면은 몇 마리가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안 따지고 그냥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일단 장어를 먹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저거 생강 양파 마늘 후추 그리고 상추에 쌈 싸서 저 김치까지 사온 햇반까지 한 쌈에 저렇게 많이 올려서 저는 먹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싱싱한 장어를 정말 배불리 먹습니다. 기본적으로 모자랄 때는 시키고 하지만 키로당 시키니까 많이 시키진 않아요. 한꺼번에 그냥 1kg씩 시키는 겁니다. 이런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어 처음 나온 1kg는 벌써 다 먹고 추가로 시킨 1kg를 다시 먹고 있습니다. 굽기 전에 살짝 소금을 위에 간을 하고 한쪽 면을 익히고 다시 뒤집어서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가위질에서 알맞게 잘라서 맛있게 먹는 것이 장어의 별미. 아, 먹방 아닌 먹방이 오늘도 되고 있습니다. 정말 장어 이거 먹으면 어디 좋다던데 자주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그놈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먹으면 또 안 되니까요. 하여간 오늘 장어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파주 탄냄면 낙하리입니다. 이름도 특이하게 갈릴리 농원입니다. 아마 교회와 관련이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상점의 식당의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뭐 다 익었네요. 또 먹어야 되겠어요. 하하, 오늘 정말 배부르게 장어를 먹고 있습니다. 장어의 맹가 갈릴. 혹시라도 기회 되시면 여러분도 꼭 가보세요. 가격 말씀하셨으니까 비싼 거 아니죠. 꼭 한번 드시는 것이
촉에 남을 듯 합니다. 계속 저는 먹겠습니다. 아, 오늘은 경기도 파주시 타내면 나카리에 있는 갈릴리 농원에 들렸습니다. 갈릴리 농원의 본관에 들려서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기본 반찬만 사고 나머지는 가지고 가셔서 드실 수 있는 형태로 해서 맛있는 장어를 먹었습니다. 여기는 장어의 맹가, 바로 갈릴리 본관. 한때 매스컴에서 서민가포로 알려졌던 그 식당 바로 그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